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침 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어제 11월 마지막 날 네. 파죽지세로 가던 장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엿을 먹였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엿을 받고 오물조물 오물조물 씹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엿을 확실하게 맛있게. 너무 맛있어 엿이. 네. 그래서 네. 다 삼켜서 꿀딱하고 났더니 이제 허기가 조금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뭐 시장이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항상 오늘도 다시 한번 그걸 느끼는데 뭐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증시각도 시청자분들도 시장이 뭐라고 방송 삐 하는 거 우리 없는데 한번 할게. 시장이 우리한테 무슨 지랄을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갑시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일비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12월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강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어제 하락을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오히려 더 좀 능가하는 모습도 일부 보여주었죠. 네. 네. 어제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1.6% 이상 오르면서 상승세를 다시 보였는데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건 아니었고요. 으흠. 기관에서 한 2,6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대신에 코스닥은 기관이 1,3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거의 안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개인이 코스피에서 3,40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어저께 많이 샀는데 오늘은 좀 팔았네요. 네. 코스닥에서는 1,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좀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려왔던 드디어 결론이 났는데요. 이제 법원에서 한진칼의 유상증자 요 금지 가처분 네.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이제 한진칼의 유상증자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KCGI가 문제 삼은 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한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영권의 지배권 방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한 건 아니다라고 네, 판단했습니다. KCGI가 주장한 것처럼 네.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신주 발행은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이제 인수 절차를 첫 문턱은 좀 가볍게 넘긴 것 같고요.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한 2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합쳐지기까지. 네. 합쳐지게 되면 네. 한 세계 7위 정도 되는 대규모 항공사가 탄생을 할 예정입니다. 주가는 요동을 쳤습니다. 아주. 네, 오늘 아시아나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11%, 아시아나 IDT가 18%, 에어부산이 5.6%, 대한항공도 한 3% 올랐고요. 네. 한진칼은 3% 빠졌습니다. 네, 작년에는 더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LG화학 소식인데요.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상장을 해야죠, 이제. 네. LG화학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았지만 아마 내년 말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적 분할의 목적이 대규모 자금 조달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 또 공장 증설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상장 준비를 이제 곧 돌입할 것이고 예. 늦어도 22년 상반기에는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너무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하면은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LG화학 측에서는 그래도 70%에서 80% 정도는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유지할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조 단위로 돈이 계속 쏟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소액 주주들의 네. 반발도 있고 하니 네.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한 거는 그냥 일단 시작 오픈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 세미 파이널 막 이런 것처럼 오픈 게임에 불과하고 내년이 이제 진짜 어마무시한 물량 경쟁이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내년 내후년이 아마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그 LG화학이 중국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2배 늘려서 테슬라에 공급했다라는 네. 속보도 나왔고요. LG화학이 좀 주가가 약했거든요. 네. 근데 뭐 크진 않지만 1% 조금 넘게 해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뉴스니까요. 근데 네. 사실은 저게 양날의 검이라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테슬라와의 좋은 관계까지는 좋은데 마진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가 일단 네. 첫 번째 칼날이고 두 번째는 지금 테슬라가 이제 100기가와트 아워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거가 진짜로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골치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들이 자꾸 내재화하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애플의 AP예요. 이번에 네. 아시다시피 뭐죠? 그 바이오닉 A14이죠. A14 칩을 만들면서 그거를 그 맥북에도 사용을 했죠. M1 칩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전부 내재화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한테 외주 주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핵심 기술은. 그리고 테슬라도 소프트웨어는 핵심 기술은 외주 안 줍니다. 자기네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칩도 직접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배터리를 얼마나 내주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배터리 업체에게 남겨진 상당히 큰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RAM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달에는 9%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11월에는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보합을 보였습니다. 네, DRAM 익스체인지에서 11월 말 기준 DDR4 8GB DRAM 고정 가격을 $2.85로 발표를 했고요. 네. 10월 달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음음. 그리고 NAND 플래시도 발표를 했는데요. 128GB 가격이 $4.2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네. DRAM과 NAND가 10월 달에는 전월 대비 9% 하락, 3.5%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합세를 유지를 하면서 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반도체 업계에서는 내년도 1분기에 메모리 수요가 최대 5% 감소할 걸로 보고 있어서 DRAM 가격 반등이 1분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반등이죠. 전망이 다수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상승세가 보일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인데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이제 가격 상승을 준비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중국 춘절 이후에는 재고 보충을 위한 수요가 나타나면서 현물 가격도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참 그 어렵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데요. 이렇게 DRAM 가격 발표되는 걸 보고, 아, 이제 보합세를 다졌구나, 상승이 머지 않았겠구나라고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항상 늦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반도체가 항상 뭐냐면 실적 보고 하면 늦죠. 그쵸? 확실히. 네. 선반영이 한 6개월 정도 네. 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벌써 내년도 2분기 상승을 이미 깔아두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반도체는 경기하고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 팔리기 전에 팔리잖아요. 네, 물건에 꼽아 그렇죠. 넣어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가 호황의 그 과정들이 그대로 다른 것들은 조금 후행을 한다거나 뭐 선행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건 동행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적이 나오면 뭐야? 경기 끝난 거지. 그렇죠. 네, 경기가 끝나 실적이 정말 최고를 찍으면 지금 아주 좋았는데 다음 분기 더 좋다면 그건 상관은 없지만. 예,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가격 하락폭이 좀 줄어든다. 원래 하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집접도 기준으로 보면 계속 이게 떨어져 집접도가 높아지니까 단위당 단가는 떨어지는 건데 멈췄다라는 건 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게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 좋게 봐서 오늘 하이닉스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한 3%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네. 한 세 달 전만 해도 하이닉스가 거의 코로나 때 저점 수준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이닉스 주주들을 걱정하는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벌써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항상 주식은 잘 버텨야 돼. 네. 그럼 한 방에 먹어. 네. 여러분 꼭 비담아 들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또 놀라운 수치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제조업 PMI가 54.9를 기록을 했습니다. 52 기준점이죠? 네. 10년 만에 최고치고요. 아... 2010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와 같은 53.6을 예상을 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네. 근데 54.9를 기록을 하면서 완전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고용도 2011년 5월 이후에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고요. 차이신 인사이트 그룹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로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적 충격이 사라지면서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정말 뭐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난 과거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면서 네. 최근에 그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연결해서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11월자가 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가전제품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모니터 이런 쪽에서도 20%대의 증가폭을 보여주었어. 전년 대비 지난 7, 8, 9월 달 이럴 때 이미 보여주었고, 그 다음 뭐 방역 물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역 물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일반 물자까지도 상당폭 증가된 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장 가동하는 데에 인터뷰를 해보면 그 어디더라? 우이신인가? 거기에 많아요. 거기에 네. 굉장히 그 공장이 많은데 전부 밤일하고 있답니다. 지금. 네. 네. 그게 그 몇 달 전 얘기인데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중국의 좀 악재도 하나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죠. SMIC의 네.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 지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SMIC는 지금 14나노 공정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 5위 업체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SMIC뿐만 아니라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 네. 중국 국제 전자 상무 중심 그룹이라는 곳도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네. 네. 미국 상무부는 이제 SMIC가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 왔고요. SMIC가 아니다, 아니다. 계속 부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블랙리스트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SMIC는 지금 네덜란드 ASML 그다음에 미국 램리서치 KLA로부터 네.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블랙리스트까지 오르면은 향후에 파운드리 사업에 차질이 아마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미 중국 반도체 업체가 지금 칭화유니 그룹 그 디폴트 선언을 그렇죠. 하면서 위기인데 여기서 위기감이 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반도체 상황들이 어떠냐면 이 반도체 굴기 하려고 어마무시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인력이 없어. 인력이 없어가지고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 걔네 나라 돈으로 월급이 한 200에서 300대 이렇게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면서도 땡겨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좀 얻어맞는 거죠. 근데 의외로 되게 재밌는 게 중국 인재들이 여기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냥 갖다 쏟아부어서 언제 답이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 인터넷. 인터넷은 잘만 잘해자면 바로 그냥 벌떡 일어서잖아요. 왕홍들. 네, 그렇죠. 네, 대단한 그 판매고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 잘해가지고 하려고 인재들이 거기로 다 쏟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알리바바의 후광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알리바바 그 마미 회장의 그 성공 스토리를 보고 그쪽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 뉴스를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도 미국의 소매 업체를 좀 잘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반도체 업계에 인재를 해외에서 많이 조달을 하는가 보네요. 예, 일본에서도 인재를 되게 많이 영입을 한다고. 맞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 내년도는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 증시가 더 좋다. 그리고 한국, 일본이 더 좋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마테카라는 전략가가 유럽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네. 경제 회복의 혜택을 보는 가치주 비중이 유럽 증시에서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성장주에 좀 기울어져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또한 유럽 증시에서 지난 2년간 자금 유출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미국이 유럽보다 유럽이 미국보다 싸다. 22% 싸다. 싸다. 예, 유럽이 싸다라고 했고요. 내년에 유럽 실적 전망이 이제 미국의 두 배 정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이제 유럽과 마찬가지로 가치주 상승의 혜택을 볼 것이고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요 부분은 좀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네. 중앙은행의 역할이 너무 좀 과대한 게 아닌가. 네, 일본의 공적연금을 이상된 막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서 네, 그런 네. 뉴스도 났는데요. 어쨌든 예. 좀 더 큰 그림을 볼 때 신흥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좋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한국, 태국을 추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자꾸 왜 우리 신흥국 취급하지? 까부는데 아주 뭐 대단한 분석도 아니잖아. 우리 증시 각도에서 이것도 훨씬 잘해.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JP 모건이다, 모건 스탠리다, 뭐 골드만삭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 막 이렇게 하는.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뭐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뭐 그런 얘기 나도 하지. 뭐 너무 뻔한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교만한가? 아 진짜 뻔해요. 별거 없어요. 저는 이제는 그 옛날에는 진짜 전문가 막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런가 했더니 아니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저희도 이제 금융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쟤네들의 전문가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네.
근데 다만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JP모건의 뭐 아이디어의 독창성 그거를 떠나서 네. 뭔가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시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요들이 그치.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뒷배가 크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주목을 전 세계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따라오는 뒷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점점 커지겠죠. 아, 제가 조금 더 티를 내야 되겠어요. 네. 얼마나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봐.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네. 네, 엄청 키워가지고 내가 이제.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네. 아, 거리두기 3단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 관련해서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얘기를 했고요. 교류가 잦은 연말인데다가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12월 초중순에는 환자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기에 1, 2주 정도 이 단기간에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유행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전부터 사실 해오던 주장이죠. 네, 현재 정부에서는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에어로빅, 사우나, 줌바 등의 일부 실내 운동 시설을 중단하는 이런 핀셋 규제를 하고 있죠. 네. 네. 일요일 날 이제 격상을 하냐 마냐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라는 약간 모호한 정책이 좀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아, 그냥 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밖에 없어요. 이거 네. 여기서 더 늘어나면 또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면 이미 뭐 원투, 레프트, 어퍼컷 다 맞았는데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다고 또 늘어나는 것도 보고 있자니 또 아, 중간에 끼인 상황이에요. 참 어렵네요. 근데 이게 네. 대한의사협회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정은경 본부장도 어저께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재생산 지수가 1.43이거든요. 아, 올라왔네. 옛날에 1.2인가 1.3인가 이랬었는데요. 네, 그때도 네. 걱정을 했거든요. 네. 내가 감염이 되면은 1.4명한테 감염을 시키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수치로 볼 때 1, 2주 뒤에는 확진자가 데일리로 한 700명에서 1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라서 춥고 이 건조한 날씨가 바이러스 전파에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 건조하면 네. 감기 많이 걸리고 몸이 추우면 많이 걸려요. 따뜻한 그렇죠. 물 많이 네. 드셔야 돼요. 우리 증식학도 TV 보시면 하루에 따뜻한 물 5잔 이상 드시는 걸로. 네. 그리고 네.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본인이 걸렸어도 걸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아, 이 권고사항을 잘 따라서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걱정입니다. 진짜. 네. 오늘 소식은 조금 네. 일찍 끝났습니다. 아, 네. 야, 끝인가요? 네. 아쉽다. 아쉽나요? 네, 아쉽네요. 아. 항상 이제 20분, 25분 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오늘은 뭐 간만에 좀 내일은 저도 아침에 반드시 20분 안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 근데 그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네. 항상 영상 길이가 22분에서 25분이더라고. 아니 난 요즘에 내가 노인네가 된. 아 죄송합니다. 저 나이를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지? 원래 이 나이를 먹으면 2분 닫고 주머니만 열려고 그랬거든. 아 방송에서 주머니를 열 수도 없고. 아 참. 아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지신 건가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이 많아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 사실은 조금 늦게 올라왔거든요. 그 중국 데이터를 정리하느라고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그거 정리하느라 좀 늦었는데 아, 이 얘기를 반드시 해드려야 되겠더라고.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 필요한 얘기는 꼭 해야죠. 네. 그럼 쓸데없는 얘기를 더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럴 의향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빨리 20분이 되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